우와.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 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건봉국밥에서 보내주신 순대국밥? 돼지내장국밥? 아무튼 국밥이에요. 36년 전통이라는데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김치도 보내주셨어요. 오래 담은 김치인데, 김장김치인데 살짝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제가 집에 있는 무김치를 잘라가지고 깍두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우젓이 있는데요. 약간 좀 간간하지 않거나 그러면 넣어 먹거나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오, 맛있다. 오, 고기 부드러워. 와. 진짜 맛있는 김치예요. 와. 잡내 없어요. 잡내 없어. 이거 소주 안주로도 대박일 듯요. 아유, 밥 말아 먹어야 돼. 양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먹자.
와, 이 김치는 이 국밥이 진짜 찰떡이에요, 찰떡. 너무 뜨거워. 어? 너무 큰데? 준대. 와, 맛있다.
건더기 양이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건봉국밥에서 보내주신 국밥을 아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아, 건더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잡내가 없는, 예, 없어요. 제가 원래 좀 약하잖아요. 거의 취약하잖아요. 근데 잡내 없이 되게 잘 먹었고, 일단 안에 있는 고기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머릿고기 같이 고기 너무 부들 야들야들 거려요. 너무 맛있어요. 막 입에서 막 그냥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되고, 다른 돼지 부위 같은 경우도 꼬독꼬독하니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대기를 저는 이게 좀 맵게해서 넣어서 먹었는데 청양고추랑 그냥 흰 국물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최근에 완전 돼지국밥이랑 순대국밥에 입문했는데 아 엄청 맛있어요. 진짜 너무 완전 진짜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김치 완전 맛있어요. 저 이거 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잘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김치랑 찰떡이죠? 완전 너무 맛있는데요? 네, 정말 오늘도 이렇게 잘 먹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